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개기 34회 17번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등록신청을 다시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교육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것을 소위 사전교육이라고 하죠. 미리 받는 교육인데요. 이 사전교육들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하거나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 지나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400일이면 1년이 지났죠? 1년이 365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그래서 5시간 틀렸고요. 3번. 시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실무 교육 시간은 36시간이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3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보면은 교육제도를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중개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 그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 맨 밑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는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그 다음에 디귿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예, 신탁업자는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리얼에 한국지방재정공제해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동그라미 별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7명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금이 가장 적은 것인데요. 1번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가장 적은 100만 원 이하고요. 개별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30만 원.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간이 50일인 경우, 이것도 3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개신고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한 경우에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100만 원 이하인데 대통령령에 개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A씨의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는 했네요. 먼저 계약 당사자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 갑이고요. 매수인 을이고 임대인도 을입니다. 즉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을이 매수해가지고 다시 갑한테 세를 놓은 거죠. 즉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지요. 자, 매매 대금이 2억 5천만 원이고요. 합의된 중개보수는 160만 원입니다. 근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 보수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죠. 자, 임대차 계약은 볼 필요 없고요. 보수 기준을 보니까 2억 이상 9억 미만인 경우에는 0.4%네요. 0.4%. 2억 5천에 0.4% 하면 얼마입니까? 2, 4, 8, 2, 5, 10, 4, 5, 20, 100만 원이네, 100만 원.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60만 원 받기로 해도 100만 원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억 이상, 9억 미만인 경우는 0.4%라고 했는데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는 1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합계액은 2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약정한 금액은 160만 원이라도 법정 보수 초과액은,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100만 원,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100만 원, 총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